올라운드 베이스볼 코치 정민우입니다. 오늘은 타격, 이 타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, 뭐 자세를 알려드리고 뭐 메커니즘을 알려드린다는 것보다 일단은 제가 치는 방법, 제가 치는 자세 먼저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은 뭐 다른 말보다 이제 제가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. 뭐 배팅 치는 건 아니지만 티배팅으로 어떻게 치고 뭐 무슨 공으로 어떻게 치는지 자세는 어떻는지 그런 거를 한번 쳐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보겠습니다. 이제 제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제대로 쳐보는데 티볼이 오든 뭐 스윙을 하든 저는 다운스윙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합니다. 근데 뭐 다른 사람들 보기엔 뭐 네가 왜 다운스윙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. 자, 10개 정도만 한번 쳐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쳤는데 굉장히 스윙이 안 돌아갑니다. 오늘은 제가 생각해도 어퍼 스윙이었던 것 같습니다. 팔이 많이 들리고 그래도 허리 골반 턴이라든지 방망이가 나오는 그런 궤적이라든지 공이 맞을 때 손목이 돌아가는 이 임팩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슬로우 모션으로 뭐 자세를 좀 연구를 하셔도 되고 제가 제 자세가 뭐 좋은 건 아니고 정답도 아닙니다. 그래도 제 자세에서 도움이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댓글로 궁금한 거 뭐 제가 칠 때 뭐 안 좋은 거 좋은 거 이런 게 보이시면 댓글로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다음 타격 편에서 그거를 보고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너무 힘듭니다. 감사합니다.